Open. Open. 문좀 열어주세요가 밑에 보이네요. Open the door. 그렇죠. Cut. Cut. Play. Play.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한다. 플레이는 놀다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이렇게 악기가 오면 연주하다도 되고요. 뒤에 축구, 뭐 농구, 사커, 배스켓볼 이런 게 오면 뭐 축구한다, 농구한다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한다가 밑에 보이네요. She plays the violin. 그러면 the violin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violin 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한다라는 대답이 되나요? 그녀가 무엇을 연주합니까? 그랬더니 바이올린 연주한다. 이렇게 되겠죠. 조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오케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수업했는 거를 채연이가 자꾸 미루고 안 하니까 이상한 대답합니다. 바이올린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녀는 무엇을 연주하니? 라고 물으면, 그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녀가 무엇을 연주하니? 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걸 가르쳐 줬으니까. 무엇이 Y인가요? 부터 궁금하네요. 선생님이 이거 6가지 질문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죠? 무엇이 영어로 뭐래요? What? 그렇죠. What이죠. What. Y가 아니고. 그래서 무엇을 What? What? 그렇지. What does she? 플레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at Okay, 여기에 does가 숨어 있으니까 does가 일로 오고 does she play 하면 묻는 말 되겠죠. What does she play? She plays the violin. 계속해서 by. Okay, 계속해서 Yeah. yawn. Yan. eat. Eat. 우리 같이 점심 먹자가 보이네요. together. Let's eat lunch together. Let's eat lunch walk. Walk. 오케이. 그래서 그가 걸어간다. 이 도로를 집에 가기 위해서가 보이네요. 그가 집에 가기 위해서 이 도로를 걸어갑니다. road no. to get home. 오케이. 그러면 on this roa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도로에서란 뜻이니까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는 집에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걸어가니?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는 집에 가려면 어디를 걸어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그럼 집에 가려면 어디를 걸어갑니까? 그랬더니 이 도로를 걸어갑니다. On this road를 걸어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래요. 오케이. Where does he walk to get home?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뭐라고 물음된다고요? Where does he walk? 아니 이 대답이 궁금해갖고 없어지고 where가 돼서 앞으로 갔어. 그럼 없어져야지. Where does he walk to get home? Where does he walk to get home? 집에 가려면 어디로 가러 가는지 물어봤고요. 계속해서 Sell. Sell. 오케이. 그래서 그 가게가 모든 것을 다 팝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 가게는 모든 걸다 팔아 이것저것 다 팔아요. The store. Sells everything. Everything. The store sells everything. Okay, 그러면 every day가 아니고 everything. Everyth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Okay,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 가게는 무엇을 팝니까?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다 팔아요. 모든 걸다 팝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보면 될까요? What does the store sell?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계속해서 Dance. Dance. Get. Get. 다음. Close. Close. Fly. Fly. 그래서 새들이 인디에어가 하늘에서거든요. 하늘에서 새들이 하늘에서 날아다닙니다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Air. In the air. In the air.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하늘에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re? In the air. In the air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in the air가 묻는 말에 또 나오면 어떡해. 새들이 어디에서 날아다니니? 그랬더니 in the air. 우리말로 하면 하늘에서 날아다닌다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대화를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Where do birds fly? 하면 되겠죠. Where do birds fly? Okay. 뭐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응? Okay. 똑같은 질문 또할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뭔가 계속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어. 냄새가 나다, 냄새 맡다. Smell. Smell. 그러면 이 피자는 매우 좋은 냄새가 난다. 스멜이 냄새를 맡아도 되지만 냄새가 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냄새가 나다. 여기서 냄새가 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피자는 매우 좋은 냄새가 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피자는 매우 좋은 냄새 납니다. This is는 없어. This is가 거기 어디 있어? This pizza지 그냥. This pizza smells
good. This pizza smells so good. 그러면 so good은 how,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so good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이 피자는 어떤 냄새가 나니? 라고 묻는 말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가 왜 나옵니까? How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How does this pizza smell?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요. How does this pizza smell? 이 피자 어떤 냄새 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This는 왜 없어지죠? How does this pizza smell? 이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Okay. 선생님이 똑같은 설명을 계속하고 있죠, 뭔가. 무슨 설명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어? 이거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예요, 이거?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단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대요? 선생님이 전에 계속 설명했는데. 두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더즈가 들어있을 때도 있다 그랬죠. 그 얘기를 왜 했나요? 두나 더즈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왜 계속 했나요? 묻는 말을 만들거나 not을 집어넣을 때 그 do나 does가 다시 사용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고 지금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how does this pizza smell 이라고 묻는 거라고 했고 아까 전에 이것도 새들이 어디를 날아다닙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where do birds fly? 라고 묻는다고 설명했고 계속 똑같은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fall. Okay, 이게 나뭇잎들이거든요. 나뭇잎들. 그러면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fall이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을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in the fall 하면 가을에라는 뜻이야. 그러면 나뭇잎들이 가을에 떨어진다라는 문장이야 이거. 나뭇잎들이 가을에 떨어집니다. leaves fall in the fall. 그러면 이게 가을에 란 뜻이야. 그럼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진다? 가을에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언제는 when이죠. When do leaves fall? 이라고 물으면 되죠. When do leaves fall? 나뭇잎들 언제 떨어지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do leaves fall? 하면 된대요. fall의 뜻이 떨어지다니까 이 안에 do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do가 이렇게 나와서 묻는 걸 만든다고요.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en do leaves fall? They fall in the fall. Okay. Drink. 그러면 나는 물을 마신다라는 약간의 물이란 뜻이야 이거 some water. 그럼 나는 물을 약간 마십니다. I drink some water. 그러면 some wat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너는 무엇을 마시니? 나는 물 마신다. 이거 만들어 보란 말이죠.
Okay, what do you drink? I drink some water.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고요? What do you drink? I drink some water. 계속해서 shout, Shout. cry, Cry. make, Make. sing. Sing. 우리 다 같이 노래 한곡 부르자. sing? 이게 sing으로 보여? so인데? 뭐라고요? Okay, 그리고 이걸 자꾸 let라고 했는데 이건 let야, let. Let's sing a song. Let's sing a song. Let's sing a song. Okay, 그러면 song은 무슨 뜻이에요? 노래란 뜻이야. 무슨 시죠? 선생님이 동영상 보내준 거 보고 그렇죠. 무슨 시? 이름 시죠. 오케이. 계속해서 love. Love. 그래서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가 보이네요. I love my family. 그렇죠. 그럼 my fami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이게 나의 가족이란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나는 my family를 러브한다.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을 만들어 보란 말이죠. 넌 누구를 사랑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이게 궁금한 말이 됐으니까 이걸 먼저 얘기해야죠. Do you love를 하기 전에. My family. 아니, 이걸 묻는 말이니까 바꿔야지. My family가 아니고. 묻는 말로, 이 말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 Okay, who do you love? 이게 who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니? 가족을 사랑한다. 넌 누구를 사랑하니가 뭐라고? 그랬더니 I love my family 라고 대답하는 거죠.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 지금?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때리다 hit 그렇죠? Hit. 그렇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Smile. Smile. 그럼 run. Run. Okay. 그래서 나는 엄청 빠르게 뛸수 있다란 말이 보이네요. I can run so fast. Ask. Ask. Okay. 그렇죠. Have. Okay, 그래서 나는 많은 펜을 가지고 있어요. I have Okay, I have many pens. Many, many. many pens. Okay, 그럼 many pen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많은 펜이네. 오케이, 그럼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What? What? 뭐더할말 있습니까? 끝났는데. What do you have?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at do you have? I have many
Many pens. pens. 오케이, 잘했고요. 그다음 clap. Clap. 그렇죠? 그다음 catch. Catch. 그래서 나는 잡는데요. 그 공을 with one hand는 한 손으로라는 뜻이야. 나는 한 손으로 그 공을 잡습니다. I catch the ball with with one hand.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군요. 어떻게?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그랬더니 나는 한 손으로 잡는다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with one hand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어떻게가 뭔지 또 몰라요? 어떻게가 뭐죠? 오케이, 또 where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거 어떻게 잡니라고 묻고 싶으면 how? 오케이, 하다시는 막 없어져도 되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다시인데. 도유볼 캐치 How do you catch the ball? 하우 도유 캐치 더볼 오케이, 그 공을 어떻게 잡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하우 도유 캐치 더볼 그랬더니 아이 캐치 더볼윗원캔 그렇죠. 계속해서 미 meet. 그래서 만나서 좋다. 나이스 투 미트 유 Nice to meet you. 고 Go. 고 오케이, 요 부분까지만 할게요.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요.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 I go to school by bus. 그렇죠. 그럼 by 버스가 버스 타고 오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어떻게? 너는 학교 어떻게 가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how부터 시작하죠. How do you go to school? How 여기를 보세요. 여기 답이 다 있어.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to school? 오케이. 그럼 학교 어떻게 가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하우, 무슨 스쿨? 에이? How do you go to 하우, school? 무슨 To school. 스쿨? I go to school by bus. I want to school by bus. 네, Move. 무. Okay, 나는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I can't move my Body. body. Answer. Answer.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한것 중에서 answer에 대한 반대말이 있었는데. Yes. 그렇죠. Ask. 다음.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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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Fight. fight. 친구들과 싸우지 말라는 문장이 뭐예요? Don't fight with your Friends. Don't fight with your friends. Don't fight with your friends. 라프죠, 라프. laugh, laugh. 네. see, see, kick, kick, jump,
Jump. Jump.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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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재현이가 봅시다. 레프하고 라이트하고 몰랐네요. 그다음에 자, 요거 다섯 번 써야 되는 거 알죠? 뜻하고 영어하고. 오케이, 수고했고요.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미루면 점점 많아집니다. 자꾸 채연이가 뭐 너무 많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틀 동안 공부할 시간 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제는 뭐 공부할 수 있죠? 미루지 않고. 오케이, 다음 주 화요일 날또 만나기로 해요. 수고했습니다. 예. 예, 안녕히 가세요.